궁금하네요.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걸그룹 퀸덤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미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이 전데요. 비슷한가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비슷하지 않나 봅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Shape of You라는 곡이었는데요. 오늘 저 혼자 이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퀸덤 우리 지율님과 희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버스킹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저희 버스킹의 컨셉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좀 따뜻하지만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가을이 가까워지고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옛날 노래들을 많이 추억해보고 또 예전의 사진들도 많이 꺼내보고 예전에 좋았던 발라드들과 댄스곡들을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추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퀸덤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곡들을 버스킹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곡으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가수 조성모 하면 생각나는 곡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나요? 아시나요가 나왔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투 헤븐이요. 투 헤븐도 너무 좋죠. 조성모 하면 생각나시는 곡 뭐 있을까요?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다행히도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리고자 하는 곡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큐피트라고 합니다. 네? 큐피트. 큐피트님께서 제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을 맡아주셨습니다. 조성모의 아시나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없어요. 저희 지금 메인 보컬 미엘 씨의 노래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 완전체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Let's play Kingdom! 안녕하세요, 퀸덤입니다. 저희가 첫 버스킹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도 하고 많이 모여주실까, 서서 많이 들어주실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는 길에 보는데 벌써부터 앞에서 이렇게 대기를 해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미애 씨 어땠어요, 노래 부르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요. 일단 그리고 지나가면서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멈췄어, 멈췄어. 어디 가세요? 멈췄어, 멈췄어. 멈췄어, 멈췄어. 아, 좋아. 거기 자리 있으니까 자리 잡으세요. 좋아, 좋아. 저희 미엘 씨가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저희 오늘 버스킹의 타이틀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들도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이제 발라드를 들으셨으니까 좀 신나는 곡으로 분위기를 업시켜볼까 하는데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하면 생각나는 댄스곡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이대가 어려서 잘 모르실까요? 잘 모르시겠다. 근데 요즘 무한도전이나 이제 토토바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 노래 들어봤는데 나 이 노래 알아 이러는 노래들이 많죠. 맞아요, 맞아요. 제목은 몰라도 저희 막내 희재씨도 제목은 모르는데 네. 노래 들려주면은 네, 이 곡은 알아요 이런 곡들이 많더라고요.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연습하면서 약간 모르는 노래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맞아요. 네, 해보기 좋죠. 좀 추워지면서 아까 미엘씨가 말씀했었지 추워지면서 옛날 곡들이 정말 자꾸 생각나는 그런 시즌인데 분위기를 업시켜보는 댄스곡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응 많이 해주실 거죠? 박수도 많이 쳐주실 거죠? 네. SNS 많이 올려주실 거죠? 예쁘게 찍어주실 거죠?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많이 모여주셨네요. 사람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지금 나온 곡이 총 3곡이었어요. 3곡 중에 아는 거 있으신 분? 오! 뭔지 몰라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지? 저희 너무 힘드니까 물 한 잔씩만 마시고 하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어떻게 노래가 좀 신나나요?
아시는 분 있어요? 신기해요. 어린 학생이 알아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 곡 중에 하나도 몰랐거든요. 희재씨! 그럼 안 되지. 아시는 분 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쵸. 근데 지금 시간이 어디 갔다 왔어요? 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놀러 가는데 지금 우리 보러 앉아있는 거예요? 아, 멋있다. 아, 고마워라. 우리 있다. 아, 멋있다. 여보세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시는 곡 있으셨나요? 아니, 좀 새로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신기하다. 아, 저기 기분 좋게 웃고 계시네요. 근데 저희가 보통 공연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춤을 추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근데 뒤에 여성분들이 너무 서서 뿌듯하게 봐주셔서 솔직히 춤추어서 좀 기뻤어요. 네,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좀 신나게 가봤는데요. 뒤에는 좀 더 분위기, 앞에는 섹시했죠? 섹시했죠?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안 돼. 섹시했죠? 조금 뒤에는 신나게. 아, 강요 아니에요. 저희 뒤에는 좀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자리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라고요? 김담이요. 오! 방금 대답하신 분. 저요. 오셨다. 앞으로 모실게요. 저희 이름 알아주셨어. 오시면 무대 위로 오실까요? 여기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되게 보통은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를 오시게 됐나요? 여기에서 공연한다는 거 글 보고 왔어요. 아, 와, 멋있다. 멋있다. 의리 있다.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어제 공지를 올렸었어요. 버스킹을 한다고. 아, 좀 더 일찍 올릴걸. 좀 더 일찍 올리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좀 아쉬워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저희 글 보고 오신 분. 와, 멋져. 오, 멋있어, 멋있어. 자, 혹시 닉네임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큐피트. 큐피트. 아, 큐피트. 저 봤어요, 글. 저희 직캠 되게 자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냐? 아, 죄송해요. 내가 너무 반가워서 깜빡했어요. 저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나요? 집이 어디세요? 저 원주요. 와, 원주에서? 사실 저 오신 거예요? 연수는 아니고? 학교 원주고. 아, 진짜요? 여쭤본 게 사실은 좀 멀리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러 오셨다니까 감사드려서 여쭤봤어요. 앞으로도 저희 킴다 많이 좋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희 버스킹이나 공연이 계속 있을 예정이에요. 이제 그런 공지글이 올라오는 곳들이 있죠, 아저씨? 네, 저희 인터넷에 킴덤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에 대한 많은 정보와 많은 SNS 그리고 다음 카페까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봐 주시고 많이 많이 가입해 주세요. 많이 가입해 주실 거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글이나 이벤트도 부품 올라오니까 항상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다음에는 어떤 곡을 보여드릴까요? 저희 다음에는 이제 섹시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섹시 박수 맞죠? 치면서 강요적인 섹시 기억하긴 하지만 함께 박수 치면서 즐길 수 있는 곡들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요. 아신 분들 함께 호호 이런 거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지금 앞에서 되게 열심히 찍어주고 계신데 찍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이번 곡은 같이 좀 불러주시고 네,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 다 담기고 있으니까 네. 예쁘게 담기고 있으니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다음 거 이어서 갈게요. 어떡해. 좀 신나셨나요? 네. 더운데 좀 땀이 났, 아 추운데 좀 땀이 났어야 되는데 저희만 땀 났나요?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아 아쉽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더 흥겹게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네.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하다가 너무 격하게 쳤는데 신발끝이 풀렸더라고요. 저희 막내 신발끝 풀렸대요. 부셨어요? 당황을 너무 해가지고 갑자기 밟힐까봐. 저희가 첫 버스킹이라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앉아서 봐주시고 네, 맞아요. 춤을 따라추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계시더라고요. 봤어요? 처음 봤어요. 슬퍼하는데 너무 이렇게 한숨 지나가시는 거예요. 앉아서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던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기쁩니다. 네. 지금 들려드렸던 곡들도 혹시 다 아시는 곡들이셨나요?
고개를 아는 곡들 있으셨나요? 아는 곡 있으신 분? 어떤 거 아세요? 와, 다 아시는구나. 저희가 준비한 곡들이 제목은 몰라요. 가수도 누군지 잘 네. 몰라요. 근데 들으면 아세요. 어? 나 이거 알고 아는데? 어, 그럼요, 그럼요. 여기 주인공. 네, 저는 이 노래는 다 압니다. 드디어. 네, 저희가 첫 버스킹이라 좀 타이트하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좋아요. 어, 좋아요. 한 명밖에 안 나왔어. 좀만 더 크게. 좋아요. 입술이 이렇게 끔틀끔틀하세요. 이렇게. 이런 소리 지르셔도 돼요. 저희 네. 여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죠? 네,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버스킹이 이곳에서 끝이 아닙니다. 어디서 하죠 또? 홍대요. 어우, 잘하시네요. VIP야, 어떡해. 저희 홍대에서 6시부터 7시까지 이분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계신 좀 저녁에 흥이 올랐을 때 하는 무대들이니까 6시에서 7시까지 홍대 어디죠? 걷고 싶은 거리! 뭐라고요? 걷고 싶은 거리! 네, 이 무대가 끝나고 저희 오늘 6시부터 7시까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버스킹 한 번 더 진행하니까요. 와 주실 분. 와, 계셔, 계셔, 계셔. 지금 방금 오셨는데 뭔지 모르고 지금 소리 지르시는 거죠? 저희 뭐라고요? 잘하시네요. 네, 저희의 소식이나 또 다른 버스킹, 또 다른 공연을 공지해드리는 곳이 어디죠? 저희 SNS에 저희 퀸덤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퀸덤이라고 치시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많이 검색해주세요. 네, 많이 팔로우해주시고 많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인데요. 박수 치시면서 따라 불러주실 거죠? 네. 어, 목소리 커졌어. 따라 불러주실 거죠? 예. 너무 좋네요. 너무 신나네요. 마지막 곡 촛불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퀸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에서 만나요. 홍대에서 봐요.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